장애인복지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복지 마련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에서는 장애인단체와 정부기관의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장애인의 복합적인 욕구를 수용해 각 부처에서 향후 개선 활동으로 지속하겠다는 앞날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소녹함 고향에서 2024 범장애계 장애인단체 연수가 개최됐습니다. 이틀에 거친 연수는 다른 걸음으로 채워가는 모두의 한 걸음 표어 아래 장애인 복지단체가 모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장애인단체가 활동을 해왔지만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동이 조금은 미미하다가 근래 들면서 조금은 이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는 데 굉장히 구심점이 되는 단체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 관련 기관 대표들은 장애인 복지 사업과 지원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황승현 국장은 민간과 정부 부처의 협력과 화합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그 민간 차원에서의 서로 이제 소통과 교류 그리고 같이 협력하는 그러한 그 노력들이 활성화되고 정부 내에서도 그러한 그 민간의 그 어떤 노력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긴밀하게 부처 간에 협의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과 사업들을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장애계 대표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지역 격차 개선, 장애 활동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과 같은 정책적 개선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